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6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기업들이 여러모로 애쓴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수출 호조에도 수출 기업들의 표정은 밝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사정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주현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2%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60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2.1% 증가한 수치입니다. 11월 기록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월간 기준 첫 600억 달러 돌파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저효과 없이도 30%대 고성장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작년 11월부터는 전년 대비 수출 증가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11월 수출 기록은 코로나19 기저효과와는 무관한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우리 무역 역사상 최대 수출액과 또 최대 무역 규모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이번 달 중순쯤 2018년 기록인 6,049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고요. 무역액은 오늘 중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뜻하는 무역 수지는 30억 8,700만 달러로 19개월째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작년 11월에 비하면 무역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될지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확산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해서는 그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규칙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출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하면서 필요한 대응책들을 찾아나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장도 문제지만 수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10개 수출 주력 업종 협회를 대상으로 내년 전망을 조사한 결과 10개 업종 중 7개 업종은 내년에 원자재 수급이 올해보다 더 불안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조사 대상 업종의 올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4.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하지만 내년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올해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